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SG 스페셜로 SG 시리즈의 포문을 열어봤는데요. 네. 유일하게 지금 세대 나온 그 선수들 중에서는 험버커가 아닌 유일한 기타였죠.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가장 익숙한 SG 사운드인 SG 스탠다드. 사실 저도 예전에 깁슨의 SG를 보유하고 있을 때 딱 요 모델이었습니다. SG 스탠다드 모델. SG 스탠다드의 색상도 딱 요 색상이었는데 그죠. 지금 저희가 오늘 갖고 온 색상은 이 헤리티지 체리가 아니고 에보니 색상입니다. 네. 까만색. 그래서 이것도 이거 나름대로 굉장히 멋스러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픽업 전형적인 490R490T 픽업 세트로 SG 사운드를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되게 의외였던 건 P90인데 개인향도 엄청 충분히 뽑혔고 그리고 다 만들어 놓고 메이킹 해놓고 들어봤을 때 그 락킹한 느낌이 전혀 부족하지가 않았어요. 맞아요. 예. 조금 뭐 상상을 해서 이제 그 험버커 사운드 우리가 알고 있는 험버커 사운드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뭐랄까 살짝 거친 살짝 투박한 느낌 정도는 있기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개인량이 부족하다거나 락킹하지 않다던가 이런 느낌이 드는 건 전혀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SG 살 때는 뭐 무조건 뭐 험버커 전형적인 걸로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꼭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괜히 스페셜이 아니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사운드는 제가 몇 년 동안 실제로 친 사운드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제일 익숙하신 사운드일 것 같아서 제일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그런 SG 소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그때 SG 실제로 구매해서 사용했을 때 그때 150몇만 원이었어요. 네, USA 스탠다드가 새 제품으로? 네네, 새 제품으로 15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미 220이 돼 있네요, 스탠다드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지난 시간 사운드부터 네. 한번 들어보고 바로 녹음 진행해 볼게요.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우리 다음 선수 투입해 볼게요. 좋습니다. 오, 벌써 다른데 느낌이? 네, 느낌이 다르네요 정말. 자, 녹음 한번 가볼까요? 네. 네, 그 다음에 중간 픽업 2단입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쌍험인 거죠, 쌍험.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우리 다음 네? 솔로를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할게요. 한마디 전드립니다. 네?
네, 마지막에 헤르르르 마무리 잘하네요. 마무리를 잘하지 못했죠. 헤르르르. 네. 자, 바로 그럼 모니터링으로 네? 하겠습니다. SG 스탠다드입니다. 자, 이거 너무 좀 개그 뮤트라 이거 교체할게요. 아파? 음도 진짜 웃기게 났어. 아, 씨. 아, 이런 걸 웃고 있네. 아, 뭐 이러겠네. 아, 이씨. 힘이 쫙 빠지네. 아, 그렇죠. 몇 가지 킬포가 있었어요. 네. 아~ 좋습니다. 확실히 이 험버커에서 오는 그 좀 더 자글자글한 개인 톤이 느껴지네요. 맞아요. 네, 아까 거는 좀 꺼끌꺼끌한 느낌이 좀 있었다면은 지난 시간에 피구공보다 훨씬 더 입자감이 좀 그 부드럽게 네, 좀 더 개인의 기름기가 좀 더 많은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피구공의 매력이기도 하면서도 단점이라고 보여주는 게 좀 헤드룸이 약간 좀 좁게 느껴지는 거. 다른 일반 뭐 당연히 어쩔 수 없죠. 이제 그렇죠. 험버커랑 픽업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피구공 들으시다가 이렇게 험버커 들으셨을 때 어떤 네. 픽업이든 간에 이런 공간감이 확 좀 넓어진다라는 그렇죠.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락적인 세계관에 좀 가까이 간 느낌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SGS는 뭐죠? SGS는요? SG 스탠다드는 뭔가요? 자, 삼겹살이었고 못 됐네, SG 네. 스페셜은 삼겹살이고 삼겹살이었고 SG 스탠다드는 뭘까요? 빨리 도와줘요. 나도 모르겠어서 뭐 던진 거. 이거는 이제 세계관이 좀 더 넓어졌다는 의미에서 아이씨 넓어졌다는 의미에서 세계사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세계관이 넓어져서 세계사 네 그렇다. 아 너무 아유, 좋다. 어떻게 넘어갔다. 자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SG 스탠다드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체급을 완전히 다르게 해서 너무 많이 3배가 올라가죠. 그렇습니다. 얘는 얘는 SG, 얘도 스탠다드긴 스탠다드인데 스탠다드 리이슈죠. 스탠다드 리이슈. 그래서 이거는 64 SG 스탠다드 리이슈에서 마이스트로랑 그로버 장착을 진짜 거의 딱 3배네요 그죠? 그렇죠. 3배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히 뭐 사운드가 가격 3배라고 3배만큼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이제 수많은 경험으로 잘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픽업이 달라지니까 좀 내가 들었을 때 좀 귀로 확 느껴진 차이점이 좀 있다 이런 정도만 돼도 여러분들한테는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는 체급은 좀 안 맞지만 600만원짜리 리이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은총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세계관이 넓어져서 세계사가 된 SG 스탠다드였습니다. 방구석 미션은 양성입니다. 레코딩 타임.